저기서 유머 한마디! 유머 한마디를 짧게 볼까요? 네, 그 남자 여자가 선을 보러 나갔어요. 아주 약한 유머예요. 선을 보러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취미가 뭐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남자가 궁금해서 또 여자분한테 혹시 술은 드시나요? 그랬더니 술이요?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해요. 혹시 그럼 담배는 하시나요? 담배란 걸 모릅니다. 저는.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남자는 많이 만나보셨나요? 남자도 몰라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러면은 정말 무슨 낙으로 사세요? 네, 나야 좋지만 옛날 구리타분한 남자들은 그죠? 연애 경험이 없는 여자들을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그럼 무슨 낙으로 사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낙을 삽니다. 수위가 높은 거. 네. 두 자매가 일본 여행을 갔어요. 일본 여행을. 요즘 못 가는데 옛날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일본 여행이 뭐예요? 네. 천국이잖아요. 왜냐? 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외부에 침략 있고 뭐좀 주셔가지고 그 생존 본능, 뭐라 그러죠? 자기 종족 본능을 위해서 아무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성문화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자매가 이제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더니 거기 이렇게 딱 이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올라서면은 처녀인지 처녀가 아닌지 구별이 된대요. 그래서 언니 저거 재밌겠다. 우리 한번 올라가 보자. 돈을 내고 그래? 그럼 너부터 동생아 너부터 올라가 봐. 그래가지고 동생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기계에서 당신은 처녀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언니가 좀 깨름칙해가지고서는 혹시나 하면 쫙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계에서 당신은 비처녀입니다.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저기가 언니가 조금 체크해가지고서는 야 빨리 가자 하고서는 이제는 이렇게 해서 여행하다가 이제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저기 아니 동생한테 조금 쑥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그렇죠? 상관없는 시대잖아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언니가 그 산부인과 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천연막 재생수술. 천연막.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천연막 재생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본에 또 자매가 놀러를 가게 됩니다. 몇 년 있다가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가서, 또 이제 언니가 이제 자신만만, 야, 우리 저번에 저거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저번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 이번에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언니. 알았어. 그래서 동생이 또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더니 당신은 처녀입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언니 얼른 올라가 봐. 그래서 언니가 딱 올라갔습니다. 기계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요거는 조금 저기 남자분들 키를 해봤고서 한번 걸레는 영원한 걸레입니다. 문자가 무슨 얘기예요? 문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의 그 수준을 레벨을 안 떨어뜨리고 해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대. 자꾸 이렇게 큰 말 가져와서. 네, 잠깐 했습니다. 어쨌든 그냥 웃자고 하는 유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거 하는 동안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죠? 자, 밑에서부터. 자, 이번에는요. 무릎 쉿, 머리 쉿, 시작. 하이. 어깨. 하이. 어깨! 할! 어깨! 네, 이렇게. 자, 만약에 세 단어로도 할 수 있겠죠? 자, 위에서부터 할 거예요. 머리 쉿, 무릎 쉿, 발 쉿! 어깨! 어깨! 어깨!
오케이. 네, 요거 할 때 장단을 딱딱 박자를 딱딱 맞춰서 해야 돼요.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박자도 그쵸? 어, 안 맞춰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으로 틀리시는 분 나와서 자 요번에 한번 틀리는 분 있나 없나 뒤에서부터 끝에서부터 할게요. 자 요번에는요 어디 가자. 발 10 머리 10 시작. 무릎 어깨 무릎 어깨 무릎 어깨 무릎 어깨. 네 잡아내려고 했는데 잡으시네. 잘하셔서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집중력 집중력을 요하는 게임입니다. 자 지난번에 손가락 운동 좀 했죠? 손가락 운동 이렇게 엄지 검지를 꾹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검지와 중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집어서 중지와 약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약자와 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요번에 엄지와 검지를 비틀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검지와 중지를 비틀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고 중지와 약지를 비틀어요. 자 한 손으로 계속 비틀고 계신가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약지 소지 저는 계속 한쪽 손만 비틀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 운동에 손가락 운동 자 요번에는 안 비트는 손으로 비틀어주세요. 안 비트는 손 그쵸? 저는 요번에는 이제 이쪽 팔이에요. 선생님들도 한쪽으로 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검지 중지 안 비트는 손으로 비틀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안 비트는 손 비틀어서 저기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약지 소지 안 비트는 손으로 비틀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이렇게 비트는 동작 같이 잠깐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왼손 오른손을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뇌를 자극해주는 활동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거 오른손을 여기를 두드리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왼손은 문질러요. 같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로 두드리고 문지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 되고 있나요? 안 돼요. 처음엔 안 되는데 금방 돼요. 금방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반대로 또 문지르고 두드리고 자 시작 문지르고 두드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왜냐면 거꾸로 했어요. 여기 문지르고 이거를 들으라. 이거를 하신 누가 더 지금 자 네? 네. 아니 손바닥을 그냥 주먹을 이렇게 그쵸 손바닥을 문지르 영국에 된 것 같죠? 영국 같았어.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꾸고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꾸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꾸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왼쪽 뇌에 자꾸 엇갈리게 하면서 자극을 해주는 활동을 좀 해보라고 합니다. 네.